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시시하던 것이 결국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연세대에서 의대 및 시대를 포함해 신입생 가운데 총 1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으로 입학한 데 이어서 다른 학교의 입학 사례가 속속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규모 면에서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의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 특별 입학입니다. 최근 8년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연세대학교 등 7개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총 1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이 10월 26일 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합격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30명, 고려대학교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한신대 40명, 성공회대 1명 등 모두 6개 대학에서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격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 등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집됐습니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회 균등 전형으로 특별 입학하는 대상자는 국가 보훈 대상자, 기초 생활 대상자, 차 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자녀 등 사회적 약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목선, 입학 정원의 정원 외의 11%까지입니다. 그런데 특성화고 출신 지, 재학생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5.5%만 이들에게 배당됩니다. 정원 내5.5% 가운데 이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의 5.5%에 대한 기획균등 전행 케이스로 그냥 숟가락을 이렇게 얹게 된 겁니다. 그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에서 일부를 떼 먹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민주운동 관련 특별 전형을 두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특별 전형은 두지 않고 기회균등이나 사회적 배의 대상자 전형을 통해서 민주운동 자녀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규모 면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도 특권 계급의 생성이란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한 계급이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새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권 계급의 행성이란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집권 세력의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 받는 계층이나 계급. 다시 이야기하면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계층이나 계급이 형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586 운동권 출신의 입신한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끼리 이익을 향유하고, 그들끼리 밀어주고, 그들끼리 일종의 멤버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학의 특별 입학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 입학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민주화 운동을 한 공적으로 대학에 특별히 입학할 수 있는 계급이나 계층이 생겨나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도 이번에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입학이라는 특례 입학 제도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사회든 간에 궁극적인 목적지는 특혜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에서도 민주 사회로부터 독재 사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혜를 받는 새로운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독재에 가까운 그런 정치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계급이나 새로운 계층이나 새로운 그룹이 형성됩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되고 기회를 독점하게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 입학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입학 문제도 반드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단순화하고 기존의 턱내 입학의 경우도 단순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화 운동 공적으로 턱내 입학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숫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거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숫자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점점 이 사회에서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그룹이나 또 계층이 형성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런 어 근거로 해서 대학까지 또 특별하게 입학하거나. 또 의과대학이라든지, 또 법학전문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써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 온 그런 사회는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 입학제도는 어 좀더 정밀히 파악해서 우리 사회가 꼭 도와야 될 그런 어 어려운 계층에게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우리가 특별 입학을 허용하겠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서 특별 입학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번더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